저는 유린초등학교 3학년 3반 7반 신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께 정말 못했던 감사의 인사 한번 해보세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저희를 사랑해줘서 고맙습니다. 따뜻하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들으니까 가슴이 좀 멍한데요. 우리에게는 누구나 부모님이 계시죠, 그죠? 이 부모님만큼 소중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번만 번 감사의 어떤 말씀을 올려도 다 못하는 게 바로 자식이 부모에 대한 도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우리 3학년 학생이 어머니에게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참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죠? 부모님 어디 계세요? 아, 부모님 촬영하고 계시네요. 부모님도 한번 모셔볼게요, 그러면은. 부모님. 예. 자, 우리 경주문인 협회에는 우리 101장을 맞이해서 우리 참가한 청소년 학부모 여러분들과 함께 문화 이벤트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부모님, 우리 귀엽고 자랑스럽고 예쁜 우리 딸에게 격려의 말씀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채원아, 이렇게 101장에 나와서 너무 고맙고, 이렇게 예쁜 딸로 커서 정말 고마워. 사랑해. 알아주시고요. 예, 아유, 보기 좋습니다. 우리 심사위원 선생님한테 인사 한번 또 드리시고, 그 다음에 오늘 참가하신 우리 학생에게 인사도 한번 드리시고요. 자, 한 달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던 문화상품권 10장을 다 소진했습니다. 좀 아쉽지만은 날이 무더운 관계로 이벤트는 요 정도로 해도 되겠습니까? 어때요? 재밌는 만큼 박수 한번 보내주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심사위원장님 모시고 심사평을 듣고 바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민호 심사위원장님 한번더 모시겠습니다. 심사평 간단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작품을 내가 다 읽었습니다. 아주 잘 썼습니다. 자기 마음에 있는 얘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은 작품들이 많았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예. 자, 바로 시상하겠습니다. 먼저